이것도 지금 저 유형을 딱 보면 추계평행한 직선 요거 틀리는 거야. 그러니까 봐봐. 두 점이 있어. 미지수가 딱 들어가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와 평행하다라고 그랬어. 그 얘 기울기가 뭐니? 2분의 1이지. 맞아 안 맞아? 그 얘 기울기도 뭐 나와야 돼? 2분의 1 나와야지. 기울기 구하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에서 k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잖아. 맞아 안 맞아? 이해 가는가? 그럼 6분의 얼마야? k 플러스 2지? 네. 3배 되고 3배 돼야 되니까 k 플러스 2는 얼마라는 얘기야? 3이라는 얘기지. 그럼 k값은 얼마? 1. 1이라는 얘기지. 됐어? 그럼 k값 1을 넣어버리면 k값 1을 넣어버리면 4, 1 넣어버리면 0 k값 1을 넣어버리면 2, 1 넣어버리면 얼마야 이거? 3이냐?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.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뭐 구하라는 얘기야? y 절편 구하라는 얘기지. 두 점 지나는 직선의 y 절편.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야 되죠. y 값은 얼마?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나왔죠 아까. 네. 2분의 1x 4, 0 넣으면 되겠죠?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. 마이너스 2. 됐어? 이해가 안 가? 차근차근 봐, 차근차근. 알겠니? 마이너스 2예요? 마이너스 2 아니야?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. 아, 0, 마이너스 2. 왜? 마음에 안 들어? 아, 마사, 0이구나. 어, 미안. 마사, 0. 어이구, 주영이, 땡큐. 마사, 0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? 0. 마사 넣어버리면 플러스 2지. 0, 2지. 좌표 구하라 그랬을 때는? 좌표 구하라고 했을 때는 좌표로 써줘야 돼. 좌표로. 네. Y 절편이면 Y는 2 이렇게 써야 되고. 땡큐.